우리 돌잼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 돌잼 채널이 기존에는 네. 코미디 채널이었죠? 코미디였어요? 예. 난생 처음 듣는데 잘 때 틀어놓는 유튜브 아니었어요? 예. 나름 코미디 채널이었는데 예. 바뀔 것 같습니다. 영앤 리치처럼 예를 들어서 미스터 비스트 보겸 그분이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면서 그런 비슷한 콘텐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르쉐 했더라고요. 저희 뭐 부가티 정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뭐 벤틀리도 나쁘지 않고요. 앞으로 이렇게 플렉스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길 왔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로또 명당자리인데요. 이 로또 판매처에서 로또 1등만 무려 53명이 됐습니다. 와우. 제가 여기서 로또를 사면 당연히 1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부터 배가 부르네요. 인당 10만원씩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아, 로또 한 명 최대 금액이 10만원이래요. 30만원어치 사면 그 중에 하나는 1등이 있겠지. 1등 되면 이딴 새끼들 그냥 아무차게 빡 하고 돈 탁 던져주고 병원 가라. 나는 너네 UFC 무대 위에 둘이 올려놔서 돈 뿌리면서 난 쳐다볼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과연 예. 명당에서 인당 최대 살 수 있는 로또를 샀을 때 1등이 당첨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돌 앤 리치 잼 로또 1등 우리 거야. 어디서 돈 냄새 난다. 너 입 냄새 아니야? 뭔가. 잠시 후. 원래는 여기가 줄이 엄청 길어요. 지금도 긴데 아마 금요일 이럴 때는 장난 아닌 게 많더라고 사진 보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섰어? 너가 여기 섰어? 근데 내 다음이 1등 당첨됐어. 그 순서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게 짜증나는 거야. 만약에 줄을 이렇게 섰어? 근데 강진우가 당첨이 됐어. 그러면 아 내가 강진우 자리에 줄 설 걸.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줄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지환이 지금 돈 뽑으러 왔기 때문에 오지환 오면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 공간에서 누군가 1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해주세요. 얼굴 가려주세요. 저희는 1등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1등 당첨금이 얼마야? 평균 한 15억 정도 되던데? 옛날에는 엄청 컸지 않아? 초반에가 400억이었어. 그때 400억이면 400억? 지금 거의 1000억 되는 거 아니야? 2배 이상 하지 않을까? 우와, 53번째 당첨이 25억 2천만 원이네. 현타가 오는 게 메이플 스토리를 해도 25억 매수가 없는데 현실에서 25억? 우리 FC 모바일에서는 다들 1조 있지 않아? 아, 저 2조 2천억 원 있습니다. 너가 돈 뽑으러 갔을 때 얘기했는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가위바위보로 막 가위바위보 하시죠. 아 저는 선택을 안 하겠습니다.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아 난 두 번째. FC 모바일 진화할 때도 그렇고 어떤 거를 도전할 때 재물을 바친다고 표현을 아, 하거든. 그치. 나는 너네를 재물로 바치고 1등 당첨될게. 그러면 1등 2등 3등이 되겠네. 근데 이 모든 분들이 엄청난 꿈을 가지고 줄 서 계시는 거잖아. 동심의 세계에 다시 온 거야. 우리가 어릴 때 꿈이 있다가 성인 되면은 그냥 현실적으로 바뀌잖아.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줄 서 있다는 게 동질감이 있습니다. 어릴 때도 로또 비슷한 거 했던 게 문방구 가면은 삐삐가 있었잖아. 1등 상금 막 비비탄총 엄청 큰 거 주고. 근데 나는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거든. 그 뜻은 뭐냐? 오늘 당첨되려고 하늘이 나한테 기운을 준 거다. 10만 자동으로 할 거야? 아니면 아, 수동으로 할 거야? 한 장에 5천원 아니야? 한 장만 우리 수동으로 해보자. 아 그래 그래 어. 그럴까? 어. 잠시 후 수동으로 쓰려고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모의고사 시험 보는 거 같네요. 뭐야 메카드? 물긴 한데 이거 몇 자리죠? 여섯 자리 아니야? 제가 여기 밑에 써있을 거예요. 이 한 칸에서 여섯 자리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뻥을 안 치고 중고등학교 모의고사 다 찍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사람인데 선택 장애가 왔을 때 쓰는 방법.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어요. 그 다음에 종이를 쳐다보면 어느 한 숫자가 보입니다. 봐봐요. 이렇게 흔들어. 흔들다가 탁 보면 23번. 딱 하면 42번. 이렇게 흔들어서 보는 거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찍어서 일본어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20번. 아 C번. 설기현이 좋아 김남일이 좋아? 나 설기현. 김남일. 둘이 가위가위보이죠. 가위가위보. 오케이 설기 계속이야. 잠시 후. 자, 여러분들 원래 이 수동을 작성을 하고 그 위치에서 다시 줄을 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시 줄 서면 뭔가 채팅이 하는 느낌도 나잖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다시 맨 뒤로 돌아왔거든? 이것 또한 운명인 거야.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가위바위보 다시 해야 돼요. 아까 전에는 수동을 하기 위한 자리 선택이었고 지금은 이제 자동을 하기 위한 자리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 이것 또한 운명이다. 눈에 쓰던 거 어디 갔지? 안경? 너 놓고 온 거 아니야? 그치 놓고 왔지. 근데 거기 갔을 때 그대로 있으면 내가 1등인 거야. 없었으면? 없었으면
잠시 후. 안경 고스란히 있었거든요. 만약 없어졌어. 그러면 나는 이거를 직접 갈겼을 거야. 근데 있어. 지금 운세가 너무 좋거든요. 아니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르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이 그대로 있었잖아. 그것 또한 행운이지. 넌 이미 행운을 이 안경에 써버린 거야. 아니야. 이게 없어져야 액땜했다 생각하고 1등이 되는 건데. 그대로 있었잖아. 넌 이미 행운을 써버린 거야. 운이 좋은 녀석. 그런 의미로 다시 자리 정하게 하시죠. 자리 선정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봐봐, 안경도 그대로 있고 가위바위보를 이겼다니까. 여기 행운이 또 쓴 거야. 또 쓴 거야. 아니요. 이 행운이 점차 쌓여서 1등으로 가는 거야. 자리나 정하시죠. 제 앞에 사람 많거든요. 모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제가 1등. 타 여기 꼴등. 저는 당신의 선택에 맞게 했습니다. 초심으로 두 번째. 아까 그 자리 그대로. 그럼 가위바위보 왜 한 거야? 이거 운명입니다. 이것 또한 운명이지. 이것 또한 운명이야. 로또로 이행시했을 때 재밌냐 안 재밌냐 이것도 운명 아닐까? 말 나온 게 너부터 하자. 로보스터를 로또 1등 되면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구라예요. 로또를 사러 명당에 왔습니다. 또 안 됐네 X발. 로미오와 줄리엣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또 또가 쓰네요. 수동이 5,000원 어치니까 나머지 95,000원은 자동인 거잖아. 진짜 TMI인데 저희 큰아빠 이름이 김수동이에요. 이거를 말씀드려야 이 수동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버님 이름은? 김영동입니다. 뭉클럽. 우리 아빠 이름이 영동인데 내가 자이언티처럼 가수야. 그랬으면 양화대교 말고 영동대교 이런 걸로 노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동으로 끝나는 거 다섯 개를 지금 얘기하면 1등 탄 됐어. 동으로 끝나는 거? 준비. 김수동, 김영동, 이삼, 숭, 이 동동주. 아니야 순들이 당당동. 땡. 아이고. 우로 끝나는 글자 다섯 개 돼야 돼. 시작. 강진우, 설령우. 설령우? 탈락. 어씨. 환으로 끝나는 거 다섯 개 얘기해야 돼. 시작. 오지환. 김지환. 박지환. 최지환. 네. 도지환. 어씨. 예. 여기가 마들역이야. 마들로도 이행시를 해야 모든 운이 우리한테 올 것 같아요. 마동석이랑 맞짱 떴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마카오에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들국수. 뭔 소리야. 마술쇼를 했습니다. 들 준비가 됐네요. 다음 기회에 오겠습니다. 야, 우리 셋 다 나쁘지 않았어. 느낌 있다. 느낌. 느낌 있었어. 자동 다 산 다음에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아 떨린다. 잠시 후. 로또 사고 김밥 천국 왔는데 오늘 좀 무리해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 1등 될 거 아니야. 그치? 좀 플렉스 좀 하자고. 평상시에 라면에 밥 한 공기 먹었는데 저 김밥 제가 다 사겠습니다. 아 좀 무리해서 먹어볼까나. 평상시에 잘 못 먹었던데. 천정했습니다. 스페셜 정식으로 하죠. 김밥 천국의 사치. 저는 라면 정식 하겠습니다. 저도 라면 정식 해도 되겠습니까? 1,000원이 더 비싸요. 사치 좀 부리겠습니다. 라면 정식 하겠습니다. 라면 먹어야겠다. 그럼 너도 그냥 라면 정식 가. 라면 정식 하고 우리 사치 하나씩 부리자고. 그래 라면 정식 하자. 잠시 후. 허황된 꿈이 아니기를. 앞으로 저희 돌잼 영상에서는 캐비어, 스테이크, 랍스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먹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김밥이 하나도 터진 게 없어요. 이건 정말 운이 좋은 현상이거든요. 무조건 1등입니다. 아니야. 김도혁은 김밥에 단무지를 뺐잖아. 그걸로 인해서 로또의 신이 너 버렸다. 식사 후. 제가 웬만하면 우리가 와플을 안 먹는데 심지어 2개입니다. 좀 사치 좀 부려봤습니다. 다들 수동으로 번호 적은 거 어떤 생각으로 번호를 찍으셨나? 내 운명에 맡겼어. 내 손이 가는 대로 색칠했어요. 이렇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딩 때부터 찍는 방법으로 찍었거든. 역시 저는 이천이 빠돌이잖아요. 이천이 한국 멤버 그 등번호로. 로또 1등 되면 2002년 골 넣었던 선수들을 섭외해서 그 골을 재현시키는 거지. 금방 말 잘한 게 뭐냐면 예. 우리가 다 1등이야? 10억 벌었어? 그 돈으로 이제 손흥민, 박지성 섭외해서 야. 헬버전 승부차기나 돌스카스 그거 딱 하는 거죠. 1등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희소하대. 벼락 맞아본 적 있어요? 저는 교통사고 나본 적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돈이 없습니다. 그 운이 이 로또에 대해 행복 회로를 돌려볼까요? 만약에 1등이 되면 뭘 하겠다? 20억 당첨됐어. FC 모바일에 2억을 현질할 겁니다. 그러면은 오버롤이 240 정도가 되겠죠. FC 모바일 랭킹 1위를 찍습니다. 소다, 원상, 미터를 가지고 노는 거죠. 나머지는 편의점에서 거기 안에 파는 것이죠. 다 살 겁니다. 은근 소박한데? 1억을 돌잼 관련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김도혁, 강진우, 줄레영, 창규 선배 서로 나눠 쓰시고요. 나머지 이제 19억이 남잖아요. 15억 정도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집을 산다. 제가 형님들에 비해서 뭐가 없습니다. 싸갈 박이 없죠. 공부하는 머리가 없고요. 차가 없잖아요. 아,
제 드림카 지박에는 살 생각입니다. 지박이 한 2억 하지 않을까요? 너는 1등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살짝 콘텐츠로 예를 들어서 만 원당 구독자 한 명이라 쳐. 만 원 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세요. 20억을 다 써. 그러면 20... 그럼 몇이? 몇 명이야? 콘텐츠 하나 당신들한테 하겠습니다. 항상 그 밸런스 게임 하잖아요. 바퀴벌레 100마리랑 하루 같이 지내면 2억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아, 그런 밸런스 게임을 당신들한테 하겠습니다. 아 이거 괜찮다. 두 분을 못 쓰겠습니다. 진짜 찐으로 맞짱을 뜨세요. 이긴 사람한테 2억 드립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각자 확인하고 후기는 개인적으로 뭐 서로 알려주든지 영상으로 확인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누군가 갑자기 돌잼에서 안 나오면 걔네 1등인 겁니다. 내가 장담한다. 누구 한 명 갑자기 다음 주에 아 미안 나 지금 몰디브 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는 거 어때? 네, 손 한번 모을까요? 1등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래로 하면 안 됩니다. 와플 뭐 으깨져요. 아, 하나 둘 셋 로또 1등. 예. 20장이잖아요? 이 수동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당첨이 되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와! 보여줄 수밖에 없다. 맞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애들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흥미진진할 수도 있는데 제 거는 다 빨리감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낙첨. 보면은 기분이 좋네요. 제가 지금 펜이 없어서 눈썹 그리는 거 말고 체크를 할게요. 잠시 후. 와, 한 장 남았어요. 왜 그래? 저 돌잼 단톡방 나가겠습니다. 영상이 나와도 되나 이거? 당첨됐어? 와, 감사합니다. 와, 근데 나 이거 당첨된 사람 처음 봐. 4등이랑 5등이 동시에 당첨이 되나요? 그래도 6만 원 대사네요. 놀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진짜 못 쳐서 그래요. 되게 현타오네요. 솔직히 저 1등 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다 꽝인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텐션이 낮은 이유가 6만 원을 벌어도 떠들어서 경찰이 오면 30만 원을 내야 돼. 내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힘들게 일 벌어야 보람된 거 같아요. 수동은 마지막에 하고요. 다음에 자동들 QR로 가겠습니다. 아 낙천되었고요. 안 됐고요. 만 원 됐습니다. 5,000원 축하합니다. 5,000원 낙천이고요. 낙천이고요. 5,000원입니다 25,000원 냈고요. 그냥 뭐 10만원만 채울게요. 낙천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나왔습니다. 제가 수동으로 한 거 여기서 무조건 1등 나오겠죠? 제발! 낙천입니다. 10만원 결제했는데 25,000원 됐습니다. 로또는 사지 마세요. 아 너무 돌아갔습니다. 로또 1147회 번호 맞춰보겠습니다. 아 첫째 장 탈락. 괜찮아 이제 첫 장이니까. 진심으로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뭔가 느낌이 좋거든요 지금. 두 번째 장도 안 됐어요. 세 개째 안 됐습니다. 개빡치네요. QR이 잘못된 거 아니야? 잠시 후. 대박! 5만원 됐습니다. 5만원 번호 4개 맞아서 5만원 당첨됐어요. 나이스! 아! 5만원이 어디야? 10만원어치 샀는데 5만원 나온 거면 게이득 아니에요 일단은? 아 이거 아깝다. 마지막 줄에 5천원 당첨. 아 까비 탈락입니다. 오! 5천원 당첨! 5천원 또 당첨. 미쳤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촬영 겸 산 것도 있는데 진짜 뭐 유명한 데라니까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진짜 긴장됩니다. 4장 남았어요. 수동 포함 4장. 진짜 1등 돼서 엄청 자랑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수동 진짜 마지막 수동에서 5천원! 와 대박이다! 원래 같으면 마지막 한 장입니다 해서 와 1등 당첨이다! 이렇게 어그로 끌려고 했는데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찐이어서 그런 장난기가 지금 없어요. 그래도 총 65,000원 됐어요! 업도 되고 싶다 기대했는데 65,000원 당첨. 이게 어디예요? 만족! 여러분들 1등 되세요! 아! 헐! 돌잼! 돌잼! 돌잼!